안녕하세요. 안월당 노댓나무 카페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택배 싸서 다 보내고, 이제 제가 잠깐 좀 찍어보려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군자란이 하나 왔는데요. 안에 지금 꽃은 피고 있고요. 요거는 집에 이제 가시면 빈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바로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2만 원에 드릴게요. 2만 원. 그리고 수국이 하나 남았어요. 수국이 다 나가고 이제 지금 수국이 보시면 핑크색 이렇게 꽃대가 한 4개 있네요. 4개. 이렇게 4개 목대 이렇게 있고, 요거 하나 남았고요. 수국은 2,000원 되겠습니다. 후쿠샤가 몇개 남았어요. 보시면 제가 후쿠샤를 또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요. 후쿠샤 꽃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만 원입니다. 후쿠샤 이렇게 만 원. 그다음에 하고소 앵초가 지금 이제 다 나가고 4개 남았어요. 앵초 요거는 겨울까지 월동이 되고 노지 월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꽃이 여름까지 나온다 해요. 나오고 꽃이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네점 남아 있고요. 라벤더는 한점 있고요. 요거는 이제 관엽식물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시면 공기정화도 되면서 되게 좋아요. 콩고 요거 12,000원 되겠습니다. 분은 15cm 분이에요. 분은 이렇게 12,000원 콩고. 요것도 약간 콩콩가인데, 요것도 거실에다가 화분만 갈아가지고, 요것도 15cm분에 화분만 갈아가지고 심어놓으시면 공기정화 되면서 되게 우리 몸에 좋은 산소도 나오고 되게 좋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안시름 보라색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보시면 수경을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수경 집에 이렇게 갖다가 수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꽃보다는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돌좀 깔아주시고 수경으로 이렇게 해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요거 에이시아 이것도 네점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그냥 떠리 하시면 제가 그냥 3,500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꽃이 핑크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요거 다 하시면 그냥 제가 3,500원씩 제가 4점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끼린도 지금 이렇게 빨간 거 코끼린 요거 하나 4,000원. 밥은 되게 좋아요. 밥도 이렇게 10cm 분에다가 줬고요. 사랑코에가 어제 이제 다 거의 빠지고 지금 둘레 6개, 7개 남았네요. 파란 코레. 하나 4,000원. 하나 4,000원. 원 플러스 원, 2개 하시면 7,000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연하죠. 이것도 수경으로 해놓으시면 되게 이뻐요. 분은 이렇게 생기고요. 이것도 9,000원. 그다음에 여인초.
여인소도 이렇게 포토에 있는데 이것도 수경도 되고요.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공기정화 되고 거실에서 심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공기정화 이렇게 돼 있고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분거리 바구니는 5,000원씩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먼지 묶는 이런 것도 있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잠깐 자꾸 찍는 연습을 언니가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파트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네. 오늘도 맛잠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